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 목요일 저녁 인사를 드립니다. 생방송 실시간과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소연입니다. 네. 네, 먼저 오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집중 취재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금메달의 주인공이죠. 정유라 선수 그리고 대구시 핸드볼협회장 구진모 협회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은요. 얼마 전에 달서구에서 결혼 특구 선포식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담당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지난주였나요? 신촌 둔치에서 2018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행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열렸는데 그 뜨거운 행사의 그 열기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일과 21일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요즘 취업 시즌이죠. 직업교육 박람회 현장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LTE 소식 현장을 연결해서 활기찬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네. 김혁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나가 있죠? 그리고 인성 벽화거리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생하고 뜨거운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김혁입니다. 제가 나온 이곳은요, 남구 이천 복계로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직원군으로 하루 종일 시달리지는 않으셨나요? 가장 극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약간의 쉼을 취하는 방법이라 생각드는데요. 그 쉼 중에서도요, 예술작품 만나고 문화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예술작품 만나냐고요? 바로 인선 선생님의 작품을 만나고자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이곳에 표지석이 서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2018년 6월 8일에 다시 또 표지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요 건너편에 예술작품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예술작품들도 만나보고요. 관계자분의 이야기도 담아보고요. 그 작품에 대해서 또 가을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대구가 나온 천재화가 이인성. 왠지 가을과도 좀 어울린 듯한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집중 취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주 아주 특별한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측에 그렇죠. 스카이 플레이 멋진 슈팅이 나옵니다. 정유라 김보나 포스 주고 받고 있습니다. 정유라 돌아돌아 슛 들어갑니다. 자 패시브가 그렇죠. 잡습니다. 정유라 정유라 갑니다. 땄습니다. 슈팅 성공.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 금메달 아시안 게임에서 역대 7번째 금메달을 수확해냅니다. 네, 그때의 감동 다시금 느껴봤습니다.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2연패 견인 주인공입니다. 정유라 선수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시시각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시청 소속 국가대표 정유라 선수입니다. 네, 네. 어서오세요. 네. 외모도 국가대표급이십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특별한 분도 모셨습니다. 네. 대구광역시 핸드볼협회 구진모 회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시각각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 핸드볼협회 회장 구진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셔서 함께 더 짧은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우리 정유라 선수 아시안게임 끝나고 시간 꽤 흘렀어요. 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주일 정도 이제 휴식을 취하고요. 네. 이제 10월 달에 있을 전국체전에 지금 데뷔훈련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 휴식 기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냥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요. 네, 가족끼리도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나 달콤한 시간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혼자 8골을 넣으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우승 주역이 되셨습니까? 맞아요. 그때 당시 소감 기억하세요? 네. 일단은, 제가 부상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네. 이제 금메달을 무사히 딸 수 있어서, 부상 없이 무사히 딸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네. 함께 했던 선수들, 동료, 팀 동료들한테도 많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다면요? 결승전 때, 네. 저희가 흐름이 중국으로 이제 흘러갈 때가 있었어요. 예. 네, 그때 이제 박세영 선수의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구진모 협회장님, 그 순간 네네. TV 함께 보고 계셨어요? 아니면 현장에 계셨어요? 저 TV 보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 어떠셨나요? 네네. TV를 보면서 느꼈는 것은 우리 중국이 결승전에 만났습니다만 그중에는 상당히 실력이 향상됐습니다. 우리 정유라 선수의 첫째 골이 네. 상당한 우리 승부에 가름했다고 생각되고요. 무릎 세 번의 수술을 십자인대까지 떨어지는 맞아요. 그 물로 쓰고 이겨낸 우리 정유라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정유라 선수가 되기까지는
대구 클럽불 소속팀의 감독, 황정동 감독이 일과 성의를 다 잘 지도했다는 것도 네.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아니, 안 그래도 또 대구시가 네. 여자 핸드볼로 참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네. 따로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대구시 핸드볼은 명가로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15년 전에는 보통 대구 핸드볼 시청을 빼버리고 난 뒤에는 국가대표를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유명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대구가 핸드볼에 대한 꿈나무에 좀 우리가 등한시하는 관계로 지금 선수층이 아주 얇아졌습니다. 예. 그게 대한 일환으로 우리들이 시협회와 또 우리 시체육회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꿈나무 2020 프로젝트 나비효과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흐려발전도 하고 앞으로 명가 제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막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핸드볼팀 참가 규모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상당한 어떤 진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방면에서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늘상 저희가 얘기합니다만은 이 큰 대회 있을 때 네. 인기 반짝 그 다음부터 또 잊혀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핸드볼이라는 게 참 아쉬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좀 모으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 중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9월 6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지만 이곳 실내체육관은 오전 9시가 되면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훈련 열기로 가득하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슛 동작을 연습 중인 선수들. 올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하루 6시간 이상 감독과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구 핸드볼팀 일단 8개 구단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84년도에 창단해서 지금까지 한 35년 정도 지금 된 것 같고요. 우리 대구 선수들은 좀 대구 도시와 좀 맞게 좀 선수들이 강하다 그럴까. 저도 좀 강한 것을 좋아하고. 네. 어떤 또 훈련을 주로 이렇게 하시는가요? 그 선수 그게 뭐 선수들의 단합이죠. 질타보다는 서로 선수들 간의 격려. 그게 가장 중요한 강한 핸드볼이라고 생각합니다. 14명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구 여자 핸드볼팀. 팀에서 마더님 배민희 선수는 주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선 포지션별로 버릴 선수가 없어요. 이제 상대팀에서 수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고루고루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버릴 선수가 없는 것과 그리고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흥대구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흥이 한번 오르면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흥이 오르고 뭐 분위기를 타면 이제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팀이에요. 팀에서 유일하게 대구 출신의 선수가 있다. 대구 체구를 졸업한 뒤 4년 전 이곳에 입단한 한은진 선수. 다른 선수들에 비해 작은 체격이지만 빠른 스피드를 장점으로 왼쪽 공격수를 맡고 있다. 체격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네. 작으니까 좀 불리하긴 해요. 근데 이제 웨이트 같은 거 하고 이제 저는 작으니까 이제 스피드로 이제 장점을 살려서 해야 돼요. 핸드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골키퍼.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감도 적지 않다. 운동하면 힘든 점은 없는지? 힘든 점은 이제 수비가 많이 흔들릴 때 마지막 최종 방어로 이제 키퍼가 막아줘야 되는데 저 또한도 이제 좀 흔들릴 때 그게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혼자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도 얼굴 쪽을 제가 많이 맞는 편인데 얼굴로 하나 막아가지고 제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제 희열을 느끼고 좋아요, 저는. 대구 여자 핸드볼 선수들은 오늘도 우승을 위한 희망을 던지고 있다. 원래 2018년도를 뭐 기점으로 삼아서 2019년도에는 우리 선수들 모두가 좀 우승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원하는 선수들이 많이 영입돼 있고 또 선수들과 제가 또 한 마음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19년도에는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진지하게 모든 훈련을 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얼굴로라도 막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선수의 말 감명받았습니다.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또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선수가 정유라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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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에서 뭐 흥대구라는 표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네네. 당시 이렇게 훈련하는 그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은 감독 선생님이
흥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네. 뭐 만약에 선수가 격려를 아끼지 말라 그러고 칭찬도 아끼지 말라 그러고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흥만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좀 제가 듣기로는 신해체육관 시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나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국내 8개 팀이 있는데 예. 저희가 선수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팀이 좀 열악한 것 같아요. 네, 체육관 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인지도도 좀 낮은 것 같아요. 이런 말 옆에서 대구시 핸드볼 협회장님께서 듣고 계시면 마음이 좀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대구가 옛날에는 핸드볼의 명가지인데 그렇죠. 우리가 사실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그 연고지를 핸드볼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농구를 빼야 농구는 뭐 전부 다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왕 핸드볼은 전부 지방 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방 연구지를 하여금 어떤 경우든 간에 시민들과 함께 도민들과 함께 팬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팬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과 연계해서 대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관광산업과 우리 핸드볼 연계하게 되면은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일이 안 벌어지겠나 해서 2020 꿈나무 핸드볼 육성 사업을 지금 착실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저변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사수중학교가 지금 엘리트팀을 창단은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사수초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엘리트팀이 창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네. 부모들이 스포츠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스포츠를 하면 즐거운데 애들 얼마나 더 자꾸 다치니까 우리 좀 다이내믹하고 이렇습니다. 그걸 해서 전부 우리 시청팀이 가서 꿈나무를 기르고 핸드볼 교실을 만들어서 지금 아주 한길청향에 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스포츠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 좀 더 활성화돼야 그렇습니다. 네, 네. 그죠?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협회에서 치중하고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바탕이 돼야지 아니면은 좀 전에 그 VCR에도 나왔습니다만 대구시청에 대구 출신 선수가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또 앞으로 극복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네, 앞으로는 좀 나올 겁니다. 이제 꿈나무가 많은 꿈나무들이 이제 정유라 선수를 유시해서 키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시 핸드볼도 정유라 선수를 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구에서는 이승엽 키즈에서 구자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대구시청 핸드볼 팀에 정유라 키즈에서 이제 앞으로 또 큰 무대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선수들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유라 선수. 이거 원래 없던 질문이에요. 갑자기. 네. 자랑할 만한 후배. 너무 많나요? 네, 너무 많아서 네, 한 명을 뽑자면 저희 이제 가운데 센터백을 맡고 있는 김하영 선수를 김하영 선수. 네네네. 이제 21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라오는 그런 친구인데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또 후배들이 많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수 육성도 중요하지만 근데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향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지자체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그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직까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지자체를 가렸던 강원도는 그 태백산길을 열고 있고 부산 가면은 부산에서 국제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 청주는 직직컵을 열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우리 꿈나무들이 자라가지고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회만 잘 열고 우리가 언론적인 좀 시시각각처럼 이렇게 좀 많이 불러주시면은 핸드볼이 좀 발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보여드릴 영상이 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꿈나무, 꿈나무입니다. 국가대표 핸드볼 꿈나무 그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현장인데요. 바로 대구 사수초등학교 핸드볼부의 모습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대구 북구의 한 초등학교. 2015년에 개교한 이곳은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세 번째로 엘리트 선수단을 창단해 침체된 지역 핸드볼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시대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단체 경기가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또 옛날에 우리 대구가 우생순의 신화의 주인공들이 많기도 하고 해서 우리도 이제 여자 핸드볼부를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 생각해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15명의 유망주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사수 핸드볼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활약을 지켜본 학생들의 움직임이 더욱 힘차 보인다. 아, 대구시청의 정유라 언니. 어떤 점이요? 정유라 언니는 뭐 찬스 나면 거의 다 대부분 넣고 그런 부분에서 제일 좋았어요. 언니처럼 국가대표 돼서 금메달 따고 싶어서 하고 싶어요. 지난해 대구시 교육감대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1위를 한 사수 핸드볼팀.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데에는 감독과 코치의 노력도 컸다. 창단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기술 훈련보다는 드리블, 패스, 슈팅, 기초적인 기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초등학생들은 학원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시간을 내기 많이 어려운데 우선적으로 일단 시간, 훈련 시간 확보가 가장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재 학부모님들께서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에 선수 선발이 가장 어렵습니다. 축구나 야구와 같은 인기 종목에 비해 비록 대중적인 관심과 지원은 적지만 언제나 꿈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사수초 핸드볼 선수들. 빼곡히 채워진 선수들의 열정만큼이나 핸드볼에 대한 작은 노력들이 빛을 발해 앞으로도 계속 금빛 행진이 이어가길 기대해본다. 네, 참으로 앙증맞고 귀여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꿈나무입니다. 꿈나무는 앞으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그럼요. 그 열매 결실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뭐 이런 꿈나무의 견주자면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네, 시협회, 네. 시 핸드볼 협회 네, 차원에서도 네. 뭔가 좀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그 시 핸드볼 협회에서는 네. 꿈나무 육성 발전을 위해 가지고 사수 초등학교 619명 전교생을 네. 8주간 우리 옆에 계신 정유라 선수와 비롯해서 팀 전체가 가서 8주간 훈련을 시키고 예. 생활 체육에 필요한 핸드볼의 재능 또 인성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 아,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 시대다 보니 전자기기에 그렇게 애들이 몰두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 선수들 가서 가르치면은 스마트폰을 거의 맡겨놓고 배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어린 꿈나무의 우상인 선수들 가서 가르쳐준다는 건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퀴즈가 예. 벌어지고 나면은 맞습니다. 대구가 핸드볼의 메카로 또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됩니다. 네. 네. 아, 이런 꿈나무들이 결실을 네. 맺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시민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곧 11월이죠. 이 핸드볼 코리아 리그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정유라 선수도 참여하시는 거죠. 네.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예,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11월 달부터 리그가 시작되는데 그때도 꼭 직관해 주셔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중요한 건 직관입니다. 네, 직접까지 보셔야 네. 되는 거. 우리 핸드볼 협회도 앞으로의 그 활동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 주실까요? 네,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핸드볼은 현장에 직관을 해보셔야 그 센터한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숨소리 하나하나 느끼면서 예. 이번 우리 코리아 핸드볼 리그가 작년에는 하와이에 열렸습니다. 4월달에서 11월달 끝이 났는데 네. 이번에 선수들이 우리 협회 차원에서 전부 다가 겨울 스포츠로 네네. 팬들을 잘 좀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겨울 스포츠로 실내 스포츠로 육화시켰습니다. 네네. 많은 오셔서 직관해 보시면 반드시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네,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직관해야 될 그 날짜 좀 잠깐 네. 네, 우리 대구에서 한 11월 2일부터 예. 코리아 핸드볼 리그가 시작되고요. 예. 대구에서는 첫 경기가 12월 28일 저녁 7시에 시민체육관에서 경남 개발공사 네. 첫 경기가 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유라 선수도 출전합니다. 아, 저희가 꼭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네.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유라 선수 그리고 대구시 핸드볼협회 구진모 회장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